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커피는 바로 킹커피 아메리카노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마트 가시면 볼 수 있는 커피예요. 제가 되도록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커피를 사지만 마트에서도 살 수 있는 커피 전부 하나씩 다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스턴트 커피도 다 리뷰할 거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킹커피 앞에 보시면 되게 잘생긴 남성분이 얼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연예계에 관심이 없는데 이분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팬이 계시다면 좀 알려주세요. 답을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킹커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베트남이 커피 생산량 2위 국가인 거 제가 여러 번 베트남 커피 리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킹커피는 베트남 부운 마투옥 지역에서 생산되는 커피입니다. 여기가 고산지대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커피에는 로부스타와 아라비카 함유량이 높아서 텁텁함이 덜하고 부드러움과 바디감이 좋고요. 뒷맛이 깔끔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히 킹커피 아메리카노는 한국인의 입맛과 향에 맞추어서 로스팅 원두를 넣어서 개발한 아메리카노로 맛과 향은 높이고 신맛은 낮추어서 평소 커피를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부담없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제조사에서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킹커피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킹커피 아메리카노, 킹커피 에스프레소, 킹커피 퓨어 블랙 등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3인원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킹커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점 조금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리뷰를 진행할 건데요. 자, 이제 봉지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뜯어서 보면 일단 컵에 이렇게 받아보면 생각보다 엄청 분말, 고운 분말 형태입니다. 이렇게 고운 분말로 되어 있으면 녹이기 쉽겠죠. 자, 인스턴트 커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이다, 물량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량은 100ml입니다. 맥심 같은 경우에는 또 100ml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향을 맡았을 때 일단 로부스타 향이 먼저 느껴집니다. 여기 설명에 따르면 아라비카가 좀 많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저는 로부스타의 향이 조금 더 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달콤한 코코아 느낌도 있어요. 이게 G7 커피에서 로부스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이제 즐길 수 있는 정도입니다. 나쁘지는 않고요. 근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로부스타의 향이, 베트남 로부스타의 향이 조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호불호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간 단향이 느껴져요. 아, 요거 조금 신기하네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커피가 되게 곱다, 분말이 엄청 곱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봤을 때 잘 녹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정확히 100ml를 넣었는데 살짝 뭐 가루가 뜨기는 합니다. 살짝 떠요. 가루가 떠요. 뜨긴 뜨는데 그렇게 안 녹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봤었을 때는 그래도 가루는 거의 다 녹은 것 같아요. 가루가 떠다니는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하나 안 녹은 게 살짝 느껴져요. 이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도 원래 가끔 좀 가루가 느껴지는데 이건 또 그 정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맛을 봤을 때 로부스타 향은 확 줄어들어요. 향하고는 좀 다르게 줄어들었고 아라비카 종류, 그런 종류의 커피 맛도 느껴지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정확히 느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괜찮은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되게 맛이 안정적이에요. 일단 그 지점에서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이 제품의 경쟁 상대가 카누인지 G7인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카누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카누보다 더 쓴맛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사람들마다 선호도 차별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G7 커피와 비교를 해보면 일단 로부스타의 향과 맛이 G7 쪽에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명대로 로부스타의 맛에 불호가 있으신 분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저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요. 꽤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궁금했던 지점이요. 제가 생각하는 지점은 카누가 한국 사람의 입맛, 그 다음에 G7이 약간
베트남 로부스타 이런 강렬한 이런 쪽이 있다면 요거는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커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개 다 별로이신 분들에게는 킹커피를 한번 드셔보라고 추천할 만큼 저는 그 지점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구매하겠느냐? 저는 참겠습니다. 물론 안정적이긴 하나 저는 카누가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카누의 맛이 좀 더 깔끔해서 그래요. 제 입맛 기준으로는 제가 이게 이 비교군이 G7이라면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지만 이게 만약에 카누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저는 카누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입맛이 한국 사람이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맛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호도의 문제다. 카누를 가든지 G7을 가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 이 킹커피로 가든지 선택의 몫인데 저는 카누 쪽에 좀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인스턴트 커피 종류를 선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고민인 건 커피가 너무 많아서 나눠 먹고 주고 또 이렇게 바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